블랑스 파리에는 몽마르 떤덕이 있습니다.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살던 곳이죠. 뉴욕에는 빌리지가 있습니다. 역시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런던에는 극장들이 모여 있는 웨스트엔드가 있고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는 지금도 맥주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 선진국들을 부러워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로마의 스페인 광장 계단에 앉아 아련한 노스텔지아에 젖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흘러가 버린 것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법이죠. 몽마르 언덕이나 빌리지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했던 특정 지역들은 꼭 둘러봐야 할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죠. 또 예술가들의 생가나 작업실, 그들이 드나들었던 카페나 거리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명동이었죠. 다만 아쉬운 것은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외국의 경우처럼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곳 명동에서는 인정이 흘러넘쳤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웠으며 문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문화와 예술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엔 한국전쟁이 있었고 1961년에는 5.16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 10년 남짓한 세월 동안 명동은 우리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멋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시인 김수영의 얘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세요! 김수영의 일생을 이해하지 않고 1950년대의 우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용수 씨! 박인환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수영이 소식을 알아냈어요! 용수 씨, 지금 당장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제가 차를 가져왔으니까 수영이를 만나러 가죠. 그 애가 살아있나요? 예,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답니다. 뭐 하세요? 빨리 갈 준비하지 않으시고요. 수영이가 살아있다니까요. 기쁘지 않으세요? 죄송해요.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왜요? 사정이 좀 있어서. 수영을 찾으러 부산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갈 수가 없다니요. 무슨 일이야? 여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형환이야. 나 이종구야. 김수영 선생님이시죠? 계신지요. 저 김은식이라고 아시죠? 저 은실이 아는 언니인데요. 은실이가 빨갱이 포로들한테 여러 번 봉변을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질렀대요.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저도 제 자신이 싫은데 오죽했겠습니까? 박인환 선생님 아시죠? 제가 면회를 주선해놨으니까 따라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 자식 살아있었구나. 먹어. 뭐해? 포로신세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었겠냐? 어서 먹으래도. 나 빨갱이 아니야, 이 새끼야. 나 빨갱이가 아니라고, 이 새끼야. 누가 너더러 빨갱이래? 나 사람이야, 이 새끼야. 나 빨갱이가 아니란 말이야. 알아, 이 새끼야. 네가 왜 빨갱이냐. 진짜 실수는 놈은 10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빨갱이 못해. 어떠세요? 좋아요. 담배도 펴. 어. 점호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얘기들 나누세요. 미스노. 네? 고마워요. 저 두 분 선생님 팬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문학 지망생이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하다 인민군 포로가 된 거야? 여기서 잠시 얘기를 쉬고 1948년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김수영의 어머니는 지금의 중구경찰서 부근에서 유명옥이라는 선술집을 열었는데 이곳이 현대 모더니즘 시운동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시를 위하여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위하여. 신시로는 그 박인환을 비롯한 당시의 어떤 그 현대성을 추구하고 그러한 그 젊은 시인들의 열정이 담겨진 그러한 그 그것이 표현된 그러한 그 동인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반됐을 겁니다. 아, 전통적 정서에 매달렸던 가령 청록파라든가 청록파를 좋아한 사람들에게는 시가 외래적이고 박래품적이었죠. 그리고 소화되지 않고 전통이라는 것을 발로 찬 그런 그 사생아적인 것으로 느꼈겠죠. 그러나 김기림이나 그런 분들과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극찬했었어요. 전반기 1930년대 모더니즘보다는 상당히 그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모더니즘 본연의 취지에도 맞는 올바른 방향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모더니즘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의 그 전쟁의 폐허에서 모더니즘을 어떻게 제대로 접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2차 모더니즘의 생명이 그 짧았던 것도 그런 그 50년대 특수한 우리의 그 역사 현실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